올해 들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의 그늘인데요. 권솔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일부 배달원들은 무법자처럼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사정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내달립니다. 주위를 살피는 대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헬멧을 안쓴 배달원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라서 안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차가 시동. 와.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동작구의 한 삼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30분간 오토바이 최소 23대가 초록불에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를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 인도로 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올해 상반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늘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우리를 가린 거였나 봐요. 뭔가 차고서 앞을 튕겨가지고 엄청 놀랬어.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죠. 배달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꺾거나 가린 모습도 포착됩니다. 한 60에서 80km 정도. 네, 일반 뻥 뚫린 도로에서는 100km 단속돼 있죠. 강제 배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달 수요는 늘었는데 배달원 수가 그만큼 늘지 않아 한 번에 여러 음식점을 들러 제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원래 하루에 40군데 정도 갔거든요. 코로나고 증남부터는 바로 80군데. 배달업체에서는 배달 건수를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지키고 가다 보면 솔직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제 시간 안에 배달 못하면 손님 간에 컴플레인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빨리빨리 해달라 강제 배치를 다 집어넣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원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비가 오고 강제 배차는 들어오고 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났다고 얘기했는데 약 사서 발라라. 그 다음날 출근해라고 해가지고. 막 면허를 취득해 숙련도가 낮은 배달원이 한 번에 많은 주문을 소화하려고 하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가 별로 없고 배달인은 항상 기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쉽거든요. 초보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개 정도 하고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배차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계속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선인 건 안전인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